안녕하십니까. 저는 베트남에서 온 유학생 다오반상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사진을 뽑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인사드립니다. 저희 사진에 대해 말씀하고자면은 안동에 친구랑 같이 갔을 때는 현지에서 살고 계신 할아버님들을 만나서 좋은 시간과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누었습니다. 할아버지들께서 좋은 이야기와 좋은 희망이 저희한테 전달해 주셨고, 한국에서도 잘 생활하고 좋은 시간도 많이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코로나19에 의해 여러 활동도 취소하거나 연장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도 사람들이 좋은 희망을 가지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경상북도 칠곡군 외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63세 노상근입니다. 인근 대구에서 개최하는 칼라풀 대구 축제에는 많은 아시안들이 참가하여 그들의 문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참석하여 관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상한 작품은 인도네시아 무용단의 춤인데 마치 한 사람이 추는 듯 일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아시안이 하나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품화하였습니다. 이런 공모전을 통해 한 아시안이 서로 협력하고 포용하는 가운데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ello everyone. My name is Jared and I am an American living here in Korea. I participated in a temple stay experience for foreigners. Dozens of Indonesian, Malaysian, Cambodian, Vietnamese, and Filipinos living here in Korea joined me during the temple stay. One activity featured a Korean monk introducing a morning stretch exercise. All of the Southeast Asians tried their best to follow along to the monk's movements. My photo tries to capture the peaceful but vibrant scene of interaction and exchange between Korea and ASEAN. A big thank you to Injian and all of the amazing staff at ASEAN Moon Hwa Won and the Korea Foundation for trying to unite Korea with ASEAN even during the challenging time of coronavirus.
안녕하세요. 이예나입니다. 올해 초 인도네시아로 갔다가 코로나로 인해 많은 계획이 틀어지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따뜻하게 챙겨주시는 위두라야나 아저씨 덕분에 저의 일상은 조금 더 따뜻하고 평온할 수 있었어요. 그런 저의 이야기와 감사한 마음을 영상 편지로 담아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이 공모전에 지원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큰 상을 수상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아세안과 대한민국이라는 이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서 소중한 인연들에게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기회였고요. 그 소중한 기회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decided to join this ASEAN and Korea, Korean ASEAN video competition because this is something I can relate to. Obviously, I'm from the ASEAN region, I'm from the Philippines, but I also lived in Korea for around 4 years before. So this is something I can relate to and I like talking about this. Last year, I also joined the ASEAN-Korea Commemorative Summit that was held in Busan, South Korea, and that opportunity has given me the chance to create new memories and meet new friends. On my video, you will learn more about the partnership and the multilateral ties between the ASEAN region and South Korea that does not limit itself to economy and trade, but also touch on different initiatives when it comes to education and cultural exchanges. I hope that you enjoy this video and that in the future, there will be more opportunities for ASEAN countries such as the Philippines and South Korea to share more about its rich culture to the rest of the world.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세안 결혼 이주 여성의 고급 음식을 밀키트로 만드는 브랜드 다팝입니다. 이주 여성 단체 턱투미 다팝 합동조합의 우사 원지연입니다. 선생님들의 든든한 비즈니스 파트너, 숙명여대 소속 창업팀, 다정마음입니다. 음식으로 문화를 나누며 소통하는 저희 프로젝트 이야기를 더 알리고 싶어서 이번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저희의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소중한 특별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분에 다밥샵을 더 알릴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다밥 밀키트를 통해서 한국과 아시아는 더 많이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결혼 이유성의 자립에 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영상 제작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된 24살 이정윤입니다. 이번 공모전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제가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모인 그 환경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 이런 여러 문화가 만났을 때 생기는 그런 문화 융합이나 문화의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전 내용을 봤을 때 이제 일상과 밀접히 관계도 있고 흥미도 있고 선생님들과 같이 참여하면 재밌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공모전에 참여하게 된 25살 송정원입니다. 저 역시 다양한 국적의 동료들이 많은지라 아세안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1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보고 싶은 영상을 만든다는 도전 역시 해내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로 저희 일상에 녹아있는 아세안 문화와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 문화를 여러 사람들이 더욱 손쉽게 알아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 학과를 다니는 정유경, 김예원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번에 아세안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아세안 문화를 공부하고 이것에 대해서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서 표현해보았습니다. 저희의 작품 설명을 하자면 모두에게 따뜻한 존재인 엄마 같은 하나의 아세안, 연결되는 아세안을 모두의 엄마를 주제로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해봤고요.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끝에 보면 아빠가 살짝 나와요. 한 번. 네. 약간 반전 요소거든요. 그러면... 모두들 보셨나요? 그리고 저는 이제 녹음에 참여 도와준 이제 애기들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세안 화이팅! 안녕하세요. 현실 라피드 수연조의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출연을 맡은 한국어 문학학과 유학생 라피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편집과 출연을 맡은 한수연이라고 합니다. 동남아 여행 갔다 온 같은 과 수연이가 그 인도네시아가 좋았다고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때마침 이 공모전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서로 나라의 좋은 감정을 영상으로 담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스포츠 인터뷰 중에서 1분 인터뷰를 매우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그걸 응용할 한 아세안 버전의 1분 인터뷰를 완성했습니다. 1분 인터뷰의 키포인트는 한국말을 매우 빠르게 하는 건데 라피드가 그걸 매우 잘해줘가지고 엄청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의 우정처럼 한국과 인도네시아도 좋은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고 요즘 코로나로 모든 사람들이 힘든데 모두 화이팅입니다.